마지막으로 셋째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 부자 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느냐. 큰 부자, 대부는 미래 하늘에서 정해준 겁니다. 소부는 적은 부자로도 돼야 돼요. 소부는 얼마든지 유급이다. 부지런히, 부지런하면 소부는 다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? 뭐니죠, 뭐니. 뭐니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. 그래서 신랑 신부 오늘 어떤 계기가 난 결혼한 것부터 이런 세 가지의 주례사를 들었다. 한번 실천해보자. 이런 마음의 각오도 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거 한 가지. 이때까지는 나는 아들로 살, 나는 딸로 살. 그러나 오늘 계기를 해서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를 이 시간부터 꼭 머릿속에 넣어서 양가 부모님께 극진히 효를 다할 것이고 시댁과 처가의 어른을 존경하고 형제간에 며느리가 돌면서 형제간의 우애가 어떻게 되느냐 다 잘 압니다. 형제간의 우애와 신제간의 화목을 좌우명으로 삼아서 남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것과 되어야 됩니다. 혼인식 끝나고 신혼여행 할 때 주례가 방금 세 가지 이야기 한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오늘부터 이게 보석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부터 나는 꼭 효도 효자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꼭 여러분 이 학에 따라 면서 맹세하는 마음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.